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롯데 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영상의 내용을 조금 많은 이들에게 퍼뜨려 주시고 조금 공론화 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룰 선수는 최준용 선수인데요. 최준용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최준용 선수가 지난번 8월 첫 등판이었죠. 8월 2일 LG전 등판을 했을 때 문제가 있었죠. 일단 기록 자체는 3분의 1이닝 무실점, 한타자를 잡아내면서 홀드를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이 문제가 아니라 경기를 보신 분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최준용 선수가 첫 타자 박혜민 선수를 삼진을 잡고 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오른쪽 팔꿈치를 부여잡고 굉장히 찡그리는 표정을 지으면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이후에 트레이너가 올라와서 좀 몸 상태를 보고 최준용 선수에게 물어봤는데 최준용 선수는 더 이상 못 던지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고요. 그 이후에 구승민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날 경기는 굉장히 깔끔하게 역전승으로 롯데가 이겼지만 롯데 팬들은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준용 선수가 다쳤기 때문인데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죠. 최준용 선수의 소식이 어떤지. 최준용 선수는 그 이후에 그 다음날은 다행히 통증이 없고 다음 등판 일정은 이제 최준용 선수와 서튼 감독이 상의를 해서 정하겠다. 그러니까 어제 그 팔꿈치를 잡은 건 해프닝일 뿐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판에서부터 최준용이 팔꿈치를 잡은 것 자체가 그냥 갑자기 있는 사고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최준용 선수가 평소에 던지는 팔각도보다 8월 2일 경기에서 던진 팔각도가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평소보다 투수가 팔이 떨어져서 던지는 것 자체가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란 이야기인데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버핸드로 던지는 선수는 팔이 아플수록 내려오고 이렇게 언더로 박종원 선수처럼 아래로 던지는 선수들은 팔이 아플수록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최준용 선수가 팔이 내려왔다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구속을 높이기 위해서 팔각도를 내렸네 이렇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어딘가 문제가 있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팔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롯데는 분명히 괜찮다고 했고 다음 등판 일정을 잡았는데 이거 자체도 문제입니다. 아무리 괜찮다고 한들 최준용 선수가 팔꿈치를 잡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적어도 진짜 적어도 감독이 선수를 관리를 한다면 일주일 정도는 휴식을 줘야 된다. 적어도 이번 주에는 등판이 없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준용 선수는 이번 주에 금요일 경기, 일요일 경기 이렇게 두 경기를 등판했죠. 8월 5일 경기는 롯데가 NC 상대로 7대2로 이기고 있는 경기였고 8월 7일 경기는 롯데가 NC 상대로 10점 차 이상 13점 차로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5점 차 이상 리드, 13점 차 이상 리드 당하고 있는 상황. 이게 사실은 최준용이 안 아파도 필승조, 셋업맨 이런 선수들이 올라올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은 필승조보다 조금 더 낮은 레벨에 등판하는 선수들이 경험을 쌓거나 그 선수들이 경기를 던져줌으로써 필승조를 아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심지어 팔꿈치가 아파서 내려간 선수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아무 의미 없는 상황에서 등판을 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경기 내용을 살펴봐도 똑같아요. 최준용 선수는 8월 5일 경기에서는 똑같이 낮은 팔각도로 공을 던졌고 초구는 이제 140 후반대 최준용 선수의 최고 구속과 비슷하게 나왔는데 공 10개도 안 던져서 투구 속도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140 초반대로 줄어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당연히 한개 투구수 뭐 20개, 30개 이렇게 갔을 때 투구 속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공 10개도 안 던져서 공 구속이 떨어지고 이렇게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분명히 그 선수가 문제가 있다. 어딘가 아픈데 그냥 던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실제로 최준용 선수의 올 시즌 좀 부진의 원인이 좋은 날은 공이 150 가까이 나오고 2021년의 최준용처럼 공이 너무 잘 들어가는데 안 좋은 날은
경기에서는 직구의 구속이 140 초반대로 너무 낮게 나와서 상대 타자들에게 너무 잘 공략이 당했다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구속이 들쑥날쑥한 것 자체가 이 선수의 몸 상태를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월 7일 경기에서 최준용 선수가 올라왔을 때 첫 타자 상대로는 그래도 구속은 괜찮았어요. 140 후반대에 공을 던졌는데 뭐 여전히 팔각도는 낮고 좋지 않았지만 140 후반대에 공을 던졌는데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를 시켰고, 두 번째 타자는 더 문제죠. 아예 구속이 140 초반대로 확 떨어졌고 그게 머리로 향하면서 헬멧을 맞추면서 헤드샷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냐? 최준용 선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속을 낼 수도 없고 원하는 대로 제구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과연 정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롯데는 또 최준용 선수 이전에 몸이 안 좋았던 선수가 있죠. 김도규 선수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1군 엔트리에 말소가 돼 있는데 공식적인 발표가 났습니다. 팔꿈치 통증, 이렇게 팔꿈치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뼈조각 같은 작은 문제긴 한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김도규 선수가 시즌 내내 조금 몸이 안 좋았다, 그래서 일단은 몸 상태를 보기 위해서 말소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김도규보다 훨씬 더 문제인 건 최준용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김도규는 시즌 내내 구속이 조금 들쑥날쑥하고 최준용이랑 똑같은 모습을 보였지만 적어도 투구폼 자체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최준용 선수 같은 경우는 팔이 일단 내려온 게 더 문제고, 적어도 김도규랑 비슷한 상황 혹은 김도규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는데, 김도규는 이제 필승조로 뛰는 선수가 아니었고 최준용 선수는 셋업맨으로 뛰는 선수니까 조금 더 팀에서 성적을 위해, 중요한 상황을 위해 아픈 선수를 억지로 끌고 가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일단은 아픈 선수라고 하더라도 성적을 내기 위해서 쓰는 거면 뭐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뭐 우승 경쟁을 하고 있다거나 우리가 지금 5위 경쟁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거면 선수도 일단은 경기에 뛰고 싶고 자신을 뭔가 불태워서 우리 팀을 이기게 만들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는 5강은 한참 멀어졌고 8위, 9위 뭐 이런 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과연 이 1승이 앞으로 10년, 20년 롯데의 마운드를 지켜야 할 최준용이 아픔을 참고 던질 만큼 가치가 있을지, 제대로 운영을 하는 팀이라면,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는 팀이라면 선수가 아프다면 그걸 참고 던지게 할 게 아니라 순위가 이미 멀어졌으니까 내년을 위해서 일단 몸 상태를 보는 결정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롯데 구단의 공식적인 발표는 최준용 선수가 이상이 없다, 통증이 없다라고 하지만 경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야구는 이제 기록지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계방송으로 모든 야구 팬들이 영상을 볼 수 있죠. 영상으로만 봤을 때도 최준용 선수는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설령 선수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이걸 말려야 하는데 벤치에서 전혀 이거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수 같은 경우는 함부로 쉬고 싶다 말 못합니다. 특히 최준용같이 어린 선수는 그냥 감독이 나가라면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운동선수들은 누구나 뭔가 좀 승부근성이 있고 의욕이 있고 굉장히 터프한 삶을 살아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프더라도 나가고 싶어요. 이기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 던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롯데 벤치에서 전혀 제어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두 개 중에 하나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아픈 걸 참고 던질 만큼 보기 힘든 야구를 보여주면 성적이라도 올리던지, 성적을 제대로 못 올릴 거면 팬이 보기에 납득할 수 있는 장면을 만들어주는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은 롯데 팬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이 이야기를 많이 퍼뜨려 주시면 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좀 무거운 이야기가 아닌 좀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